예상했던 대로 뭐 진솔한 사과, 입장 표명은 없었고요. 변명, 핑계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나마 그 변명이나 핑계조차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서 틀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코바나 컨텐츠 앞에 복도가 좁아서 보안 검색대를 갖다 놓지 못했다. 그래서 보안 검색을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안 검색대를 갖다 놨습니다. 그 아크로비스타 지상 1층에 현관 쪽에 보안 검색대를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두 차례 선물을 들고 갔을 때 거기서 물건 스캔 같은 거는 다 하나 봐요? 그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선물을 받아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서 보안 검색대를 거쳐서 엑스레이 검사를 다 하고 내용물이 뭔지 확인한 다음에 코바나 콘텐츠로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보안 검색은 다 이루어졌고요. KBS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거나 언론사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실이 주문하면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는 마치 그냥 외주 제작 업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KBS 구성원들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대놓고 대통령이 홍보 영상을 만들려고 했다 하더라도 너무 좀 수준 낮은 영상이었다. 지금 시청자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 의도를 그냥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저는 이 영상을 보고 흡족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 대담 영상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어떤 발표가 나왔냐면 KBS의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걸 2월 달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다시 6개월인가 더 늦추겠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고 대통령한테 대통령실로부터 그 용역비도 두둑하게 뭐 챙긴 걸로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자신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때문에 궁지에 몰려서 입장을 포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려서 그거를 설명하고자 만든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국민들의 욕구 그리고 요구 어떤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과 KBS 구성원들만 즐거운 영상을 만들어서 전 국민을 보라고 들이미는 게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게 벌어진 일인가 좀 잘 믿기지 않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의 방송인들이 만나서 언론인들이 만나서 전 국민이 보라고 만든 영상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게 정말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담합니다. KBS하고의 이번 대담 프로그램을 보면 KBS 기자가 질문은 하지만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작 중요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서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러한 지적은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혀 국민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뜬금없는 질문, 뭐 부부싸움은 했느냐, 뭐 개식용 문제를 물어보고요. 국민들은 지금 이런 문제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경제는 파탄나고 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 거죠. 대통령이 그런 질문 질문을 듣기가 싫기 때문에 질문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자신의 생각, 국정 기조, 국정 방향,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국민들이 질문을 받아서 그걸 설명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이고 절차인데요. 이게 정상적인 기자회견이 없이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다 놓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 각본에 의해서 짜여져서 하는 말들은 이건 독재국 국가에서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면 이런 질문들을 좀 물어봤을 것 같아요. 대통령님, 최근 바이든 날리면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어떤 워딩을 말씀하셨는지 알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당시 발언을 했던 당사자십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는 주가 조작을 통해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내부 의견서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정말로 주가 조작을 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관여된 게 아니라면 특검을 통해서 떳떳하게 밝히면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텐데 특검법을 거부하신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고속도로의 노선이 바뀐 이유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가격을 올리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원한대로 다시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 원한대로 바꾸기 어렵다면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을 공적으로 기부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